케이스 파워 서플라이 전문 업체 GM 코퍼레이션은 풍 시리즈를 비롯한 케이스 5종을 출시했습니다. 지금 요즘 많이들 그 선호하는 각종 편의 장치들, 도킹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드의 착탈 방식 이런 부분에 저희 2012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GMC만의 특유의 전면 도어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요. 풍 시리즈에는 처음 적용이 됐는데 이번 신제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은 풍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H100 풍4 제품입니다. 하이엔드 미들타워 케이스인 H100 풍4는 기존 풍 케이스에선 볼 수 없었던 전면 도어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. 여기에 120mm 대형 쿨링팬을 5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쿨링 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 쿨링팬은 두 개의 팬 컨트롤러에 의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USB 3.0 포트와 하드 도킹 시스템을 장착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하드 도킹 시스템을 케이스 베젤 상단에 장착함으로써 일반 유저들이 하드를 좀 더 편하게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의 내부 하드 디스크 베이를 장착해 조립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. 미들타워 케이스인 Y10 퍼펙트 제품도 주목할 만합니다. 이 제품 역시 전면 도어 디자인을 탑재한 제품인데요. USB 3.0과 고급스러운 다이얼 방식의 팬 컨트롤러를 적용해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이 밖에 보급형 케이스인 X5와 A4, B5 등 다양한 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. 최근 소비자들 경향이 메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고요. 그 다음에 장착의 편의성, 그 다음에 환기의 중요성들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. 그리고 상단에 기존의 이제 하드를 쉽게 착탈할 수 있는 하드 덕 시스템을 넣었고, 그 다음에 팬 컨트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였습니다. 풍은 이제 가장 하이엔드 브랜드고, 그 다음에 Y10, 그 다음에 B5, 그 다음에 A4, X5 등 이제 중가와 저가대를 두루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대 제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. 한편 GM 코퍼레이션은 자사에서 유통 중인 시소닉 파워 서플라이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시소닉 파워 전 제품의 가격을 10%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. GM 코퍼레이션은 새로 선보인 풍 시리즈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에 보급형 케이스 B5를 선보이는 등 2012년 케이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 현장에서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.